계속해서 안내방송하고 있지만 6시까지는 유튜브 채널 계속 진행합니다. 자, 요거 시간 참고하시고 자, 촬영 불편하신 분들은 6시 이후에 파트너 부탁드릴게요. 여기 다들 안에 타신 분들은 촬영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송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 혹시 촬영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시간 맞춰서 촬영 없는 시간에 떼어드리니까 요거 원래 저희가 항상 주말마다 찍는 거라 여기 약속된 시간이랑 이게 좀 시간 피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탑승해 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 좀 해주세요. 저희 6시까지는 계속 촬영합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와, 가만히 있어도 크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크고 있다. 야, 희창이 다리 보니까 이게 완전 쇼다리네. 저 언니 있으니까. 창피해. 자, 여러분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몰랐는데 배구 선수들이 이쁘네요. 저 이쁘.. 아 이쁘다니까 더 좋다는구나. 자, 그럼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자, 편안한 시간을 되세요. 우리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나 확인을 좀 바로 해드려야죠. 어디보자.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은 우리 여기 우리 커플 먼저 만나러 갈까요? 아, 이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남자분이 뒤에만 꼭 잡고 계시네. 이 나쁜 사람을 만나.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그걸 지금 잡아주면 어떡해요? 아까 진작 잡았어야지. 아니면 좀 발이라도 좀 올려주시든가. 그래 그런 거라도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여자친구 저 잘했죠? 아니 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치마 입고 올라왔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저 그냥 남자친구 믿고 그냥 튀길 거예요. 알죠? 남친이 알아서 잘 잡아주겠죠. 자, 여기 커플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만나주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 회색 비둘기 같은 애 얘가 남네. 숫자가. 아니 이게 남으면 안 되는데. 어느 쪽 일행이죠? 일행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아, 이쪽? 아, 요렇게 둘이 커플이에요? 그러는데? 아, 아는 동생, 누가? 저 회색 한거가 동생이라고요? 아, 여기가 누나고 저기가 동생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서열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언니가 너무 어려 보이셔서 옆에 총각이 동생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기 두 분 다 동생인 거예요? 두 분 다? 두 분 다 이렇게 세 명이 일행이라면서요. 그러면 아 여기 남자분이 혼자예요? 그 옆에 모르는 아가씨예요? 야 나 니네들이 커플인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 야 일로 와봐. 아 여기 회색 얘가 아니라 여기 황토색 이 사람이 혼자 탄 거였구나. 야 이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반전이 있었네 여기. 와 난 형아가 그 옆에 아가씨랑 이 커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저 회색 총각이 아 쟤 눈치가 없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여기 황토색 이 총각이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아 그럼 형아는 혼자 오신 거예요? 아 밑에 일행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혼자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여자친구랑 같이 타야지. 아 여자친구가 못 탄대요? 그럼 여자친구랑 탈 수 있는 좋은 놀이기구 있잖아요. 저 뒤에 봐봐요. 뒤에 저 튤립 같은 거 돌아가는 거 저거 타면 되잖아요. 여자친구랑 저걸 왜 못 타요?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자기 재밌자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잖아 지금. 아 여기가 이렇게 누나 동생이었구나. 자 여기는 커플인 것 같고 자 우리 이쁜 언니들 세 명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살짝 만나드리고. 왜 팔 길고 다리 길면 니들은 잘 버틸 줄 알았지. 왜 운동 열심히 하면 비팡도 잘 탈 줄 알았지. 어? 와 진짜 이 서 있으니까 완전 진격의 거인이네. 아니 도대체 아니 운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 너 도대체 이 스파이크랑 토스는 어떻게 하냐. 야 근데 진짜 키가 크기는 크다 이분. 와 야, 아니 근데 죄송한데 원래 운동은 팀워크 아닌가요? 아니 언니 떨어지는데 저 두 분은 왜 나 몰라라고. 야 이런 나쁜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이 검은색 언니 이 언니 도와줘야죠. 아니 두 분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이 불쌍하시고 이 혼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놀기부터 하고 있는데
언니 그냥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와요. 카메라 가까이 오세요. 카메라 가. 아기사 이것도 부담스럽겠다. 야, 이 카메라 가까이 오는 것도 야.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총각 매운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정장에 모자 쓰고 있는 분 혹시 군인인가요? 그치, 군인이니까 정장에 모자 쓰겠지. 그럼. 어, 여자친구는 없어요? 혹시 오늘 경조사 갔다 왔어요? 우리 총각들 패션이 어디? 아, 결혼식? 아, 결혼식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4시 놀이기구 타러 온 거야? 그럼 신부 쪽 친구들 뭐 이렇게 하나도 못 데리고 오고? 어, 그냥 이렇게 4시 놀이기구 타러? 야, 나 같은... 어? 한 명 더 있어? 아, 남자가 한 명 있는 거 아니면 아가씨가 한 명 있는 거? 아, 여자가 한 명이 있어. 네 거 아니잖아. 근데 너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야, 이리 와봐. 아니, 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아, 난 자기 여자친구라고.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어? 아니면 이참에 우리 옆에 여기 이쁜 언니들 좀 만날래? 여기 어? 야, 내가 봤을 때 야, 너희 서 있으면 저희 어깨가 어깨까지밖에 안 갈 것 같은 부기란 얘기인데. 아, 여기 우리 보조 언니들을 좀 소개팅을 좀 해줘야 되나. 야, 아무리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마. 이러면 우리 검정색 얘 또 떨어져야 되잖아. 얘 방금 정신 차렸는데 어, 이 아가씨 이름 또 떨어져야 되잖아 이러면. 자, 뭐 대충 몸풀기는 된 것 같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사장님이 한 분 계셨구나. 어, 우리 안경 쓰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그 옆에 그 와이프 분이신 것 같은데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아? 아이 그렇죠. 그래, 아 이런 거라도 잘해야 어, 용돈이라도 좀 이렇게 올려받고 좀 그러죠. 네, 오늘 사모님이 패션이 어디 은행 털다 오셨나 봐요. 그 옷을 너무 시꺼멓게 입으셨어. 아니 두 분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자, 뭐 그 정도면 우리 몸풀기는 다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가씨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면 대충 된 것 같네요. 아, 여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 명을 못 괴롭혔구나. 너 혹시 거기 학생인가요? 아, 그래, 그 검은색 보니까 너 되게 어려 보인다. 학생 같다. 몇 살이에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그 옆에 하얀 마스크 쓰신 분은? 어, 거기 1학 아니에요? 아, 모르는 사이야? 그 언니 혼자 탔어요? 어? 뭐가? 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아, 야, 중3이나 고2나 어차피 우리한테 개념 없는 거 똑같아. 그냥 급식해. 그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한테는 그냥 미성년자일 뿐이야. 그 옆에 마스크 쓰신 분은 혼자 타신 거예요? 아, 혼자 올라왔어요? 혼자 왔어요, 월미도에? 아, 일행은 밑에 있죠? 어, 깜짝 놀랐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야, 일요일날 놀이기구 혼자 타러 오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인지 이상한 사람이지.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 너도 저 맞은편에 저 황토색 저 오빠랑 뭐 다를 게 없잖아. 자, 그럼 이제 좀 세게 갈까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아, 여기를 좀 소개팅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 진짜 이번에 맞는 사람이 없네, 맞는 사람이. 언니들 정도 되면 서장훈 씨 만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 그래야 키가 어느 정도 맞지. 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야. 아, 한 명 더 있네. 하승진 씨. 자, 힘들 내세요. 우리 좀 더 세게 가야 되니까. 자, 이제부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왜, 당신들은 안 날아갈 줄 알았지? 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근육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뒤팡은 야 센스. 가지고자. 그럼 이제 커플들을 좀 괴롭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우리 회색 우리 직업인 우리 맨투맨님은 우리 총각은 그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 네, 거기 두 분. 예, 그 옆에 누구예요? 여자친구 맞아요? 아니, 그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친 지금 막 겨드랑이 오픈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지금 여친을 챙길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 그래, 그런 것들 좀 가려. 그래, 이거 좀 잡아주고. 그 옆에 봐봐라. 그 안경스 사장님도 저렇게 우리 와이프분을 저렇게 잘 잡아. 우리 사장님 죄송한데. 아니, 빨리 사모님 좀 빨리 좀 잡아주세요. 아,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목이 잘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여기 젊은 애들도 좀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따라 해. 옆에 사장님 봐봐. 어? 저런? 아니, 그거 아니잖아. 언제 사장님이 그 다리로 잡아줬어, 이 나쁜 사람아. 그 왼손 나봐요, 왼손. 그 왼손. 그래, 왼손. 그래, 왼손으로 딱, 여친을 딱, 그렇게. 그래, 요렇게 안아주면 되잖아. 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못해, 이거를. 그래, 당신이 이런 거 해야, 어? 쳐다볼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아, 뭐, 이쪽이 안 되면, 뭐, 여기 우리 마스크 쓰신 두 분도 있으니까. 또 여기도 너무 정직하게 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럴 거면 굳이 14,000원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 너무 이럴 땐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이럴 땐 조금 은큼해도 돼요. 아, 그래야 좀 이렇게 사랑도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정화는 반대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른손 한번 놔볼래요? 오른손, 오른손. 네, 그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아,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아, 이런 것 좀 진작 좀 해주지. 어, 우리 거기 가운데 걱정하지 마. 니네 집에 가서 새나짱 만나면 되잖아. 아, 이제 커플들 데이트도 시켰겠다. 검정색 언니 또 기다려 가야지. 저 봐봐, 저 옆으로 도망가는 거 보이지? 저 치사한 것들 저 봐. 야, 우리 검정색 진짜, 아, 거기를 죽여야 돼? 안 돼. 야, 저 옆에 지금 군인 총과 얼굴 봐봐라. 저 표정이 저렇게 행복한데 쟤네 어떻게 괴롭히냐? 어, 저 옆에 군, 왜? 아, 남친이 없어? 아, 그래? 아이, 그래.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야. 어, 야, 아, 이, 아, 10번이 남친이 없는 거야. 야, 야, 군인. 야, 어떻게, 이참에, 어떻게, 우리 여자친구 한번 소개팅 할래? 야, 잠깐만, 아니, 그거 너 좀 나와봐봐. 너, 니가 거기 맡고 있으니까 우리 10번이 그걸로 안 갔잖아, 야. 아, 니가 그냥 넘어와. 넌 이 정도 운동신경도 없어.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 거기 넘어오면 되잖아. 그래, 이름은 끝났지, 이제. 야, 됐어. 야, 그 옆에 있는 우리 군인 총각한테 보내줄게. 그렇지. 야, 군인 총각. 야, 뭐해, 빨리. 다리도 좀 막아지려, 빨리. 아, 이 바보. 야, 이런 기회 자주 오잖아. 야, 나도 평생 나야 이런 분들 한번 만날까 말까인데 좀 잡아드려 빨리. 야, 진짜 이 군인 총각이 이렇게 센스가 없네. 내가 나 같으면 그냥 다리로 막아주든가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언니 잡아주겠다. 나 같으면. 와, 근데 진짜 길기는 길다. 떨어지질 않는다. 너무 기니까 떨어지질 않는다. 와, 다른 사람이면 저 팔로 저렇게 매달릴 수가 없거든. 아니, 얘는 어떻게 이게 매달리는 게 가능해 이게. 아, 이게 원래 안 돼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아, 저 군인 저 바보 같은 놈 진짜. 아, 나 같으면 그 옆에 있는 그 누나 그냥 다리로라도 좀 막아주겠다. 야, 좀 막아드려도 돼. 야, 그거 딱 봐도 평생 운동만 하셨잖아. 좀 이럴 때 좀 연애 감정도 좀 느끼고 좀 그래야지. 아, 이 사람은 자꾸 저기에 팔로 긴데 이 사람 자꾸 매달려 있네. 야, 좀 빨리 그 누나 좀 빨리 잡아드려.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끝내야 돼. 그래, 야, 그 손 좀 잡아드려. 그래, 손 잡아. 그렇지. 손 잡았어. 그렇지. 야, 빨리 끌어올려. 그렇지. 나이스. 군인 잘했어. 야, 넌 필요 없어. 넌 저리 가. 야, 넌 쓰잘데기 없잖아. 너 그냥 거기 겨드랑이 찢어지게 거기 매달려 있어 그냥. 나 근데 이 신발 남자 건 줄 알았는데 이 언니 거야. 아니, 무슨 발이 이렇게 있거나. 깜짝 놀랐네. 와, 나, 야, 나 진짜 처음 봤어. 여자가 나보다 발 큰 사람 나 처음 봤어. 야.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사장님도, 우리 사장님 좀 쉬고 계세요.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겨드랑이에 자국 남는 거 보니까 우리 사장님 많이 힘드시네요. 어, 여기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하늘색 언니가 아무리 봐도 이 황토색 총각 꼬실 건가 봐요. 제가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일로 오네. 어? 그 옆에 있는 그 회색 총각이나 좀 어떻게 좀 하려니까. 어우 저 약한 척 하. 어우, 저 끼부리는 거 봐. 니가 거기서 백날 애나 봐라. 황토색 총각이 너 잡아주나, 이 바보야. 여자친구랑 왔는데 당신 잡아줄 시간이 어딨어요. 이 여친한테 혼나라고. 자, 우리 어떤 우리 불쌍한 우리 여기 총각 세 명도 한번 만나주고. 아, 우리 이따가는 꼭 우리 아가씨들 많을 때 좀 타. 그래야 니네들도 소개팅도 좀 하고 이럴 거 아니야. 어? 그 옆에 데이트하는 것만 이제 그만 보고. 어? 마음 같아서 우리 여기 여학생들 얘네 좀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어, 얘네 중학교 3학년이라 그래서, 어, 얘네는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아. 얘네는 큰일 날 것 같아, 얘네 떨어뜨리면. 아, 나 이 언니가 또 왜 우리 군인을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일로 온 거야. 너 빨리 저 뭘 왜야. 왜는 애를 설레이게 했으면 옆으로 가야지. 빨리 가. 어, 애랑 손도 잡았으면 좀 인사도 좀 하고, 어?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 나쁜 사람 일로 안 가? 옆으로 빨리 안 가? 꼭 내가 이렇게 강제로 보내야 돼. 아니, 넌 좀 저리 가라고. 너 왜 눈치 없게 자꾸 거기 가. 아니, 팔뚝이네가 일로 오면 돼. 야, 여기 시꺼먼에 있잖아. 얘랑 와서 놀아. 얘, 그래, 일로 와, 일로. 그래, 그래, 얘랑 놀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야, 우리 군인. 야, 뭐해. 야, 옆에 보고 충성 한번 딱 해줘야 돼. 아, 이게 센스가 없냐. 그래. 야,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잖아. 난 원래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옆에 친구분들이 애인이 없대요. 그래서. 이참에 너보다 작은 애도 한번 만나봐야지. 자, 힘들내세요. 우리 이제 슬슬 또 정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돌아갈게요.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 아우, 저 하늘색. 어, 저 옆에 우리 황토색 총각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동생 겨드랑이 냄새 맡는 거 이 독사.
이 아가씨가 그 동생 겨드랑이 냄새를 그렇게 맡으면 어떻게. 그러다가 애, 아, 야, 그 옷을 왜 올려? 그 안 돼. 야, 너 때문에 그 애 배에 공갈빵 다 나오잖아. 그거 놔봐, 좀 놔봐. 아, 이 하늘색 언니, 이 무서운 사람이었네. 이래서 누나들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커플들도 오늘 데이트들 잘들 하시고요. 우리 여기 우리 치마 언니는 저 치마라서 좀 많이 안 튀겼어요. 뭐 다음에 꼭 편안하게 입고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알았죠? 우리 여기 우리 배구 선수랑 우리 군인 여기 총각 빨리 얘네 커플 좀 만들고요. 또 어떻게 우리 군인 총각 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이해해. 알았지? 야, 그래도 옆에 네 친구들 봐봐라. 지금 다 지금 너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어. 야, 어? 쟤네 지금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 다시 군대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쟤네. 자, 우리 여기 우리 열심히 운동하시는 우리 대구 언니들도 수고 많이 했어요. 어, 자주 좀 와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분들이요. 어? 좀 자주 좀 놀러 오면 얼마나 좋아. 야, 너 거기 그만 가라고. 좀 거기 그만 밀어도 돼. 저 봐봐. 아니, 자기가 가놓고서 자기는 어떡하니? 뭘 어떻게 어떡하기느냐. 그냥 이 시꺼먼 언니 떨어뜨려서 그냥 청소나 다 시킬까 보다. 여기. 자,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사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야, 우리 하늘색 언니 결국에 우리 동생 꼬신다. 동생 꼬신다. 저 허벅지. 야, 큰일 났어. 야, 동생. 야, 너 지금 표정이 너무 행복해. 야, 포커페이스 유지해야지. 야, 안 돼. 야, 이래서 진짜 세상에 누나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안녕히 되도록 하세요. 우리 군인 총장한테 고맙다고 인사 하나 좀 해요. 잡아줬는데. 그래. 아, 야, 잘했어. 야, 어우, 세상에 좀 기차이 나는 거 봐, 군인이라.